인사를 나누는 인도네시아 공군 관계자들과 T-50 조종사들. 이들은 국내에서 진행된 인도네시아 교관 조종사 훈련을 통해 이미 안면이 있는 사이다. 신성함을 상징하는 하얀색의 화환을 걸어주는 인도네시아 공군. 이들로서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다. 지칩니다 지금. 어떠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는데? 고생 많았죠. 큰 비행기 타면 편하게 누워서 밥 먹으면서 올 수 있는데 그거를 1박 2일에 거쳐서 올래니까 엉덩이도 아프고.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다음 날 T-50의 수락 비행을 위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.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이 한 차례 비행을 해보고 수락 사인을 한 뒤에야 T-50의 인도네시아 납품이 최종 성사됐다. 16 aircraft, DPTI, it is. Our dreams come true. Hopefully the aircraft will be useful and according to our purpose and our plan. That's all. I feel very outstanding and it is exciting to have finally we have an aircraft that we are expecting. 국산 초음속 훈련기를 갖겠다던 우리의 꿈이 바다를 건너 이곳에서 또 다른 꿈으로 자라고 있다. 대한민국이 만든 고등 훈련기 골든 이글 T-50. T-50이 모두의 심장을 뜨겁게 뛰게 하고 있다. 인도네시아로의 성공적인 수출에 힘입어 T-50은 최근 이라크와도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. 2017년까지 24대 T-50이 이라크에 공급된다. 우리의 자부심이 세계로 자라고 있다.